한국교회 언론회가 내년 1월부터 시행될 종교인 과세에 대해 더욱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언론회는 정부가 새로운 법률을 시행하면서 종교를 탄압하려는 목적을 가지면 안 된다며 100억 원 정도로 예상되는 세수를 위해 제대로 된 준비 없이 강행하면 종교계에 모욕을 주게 되고 사회적 분란을 일으킬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가 학교 성교육 표준안을 현행대로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교육 방향성을 유지해달라는 건의서를 교육부에 제출했습니다. 한국교총은 성적 소수자의 인권보장 교육은 필요하지만 동성애, 동성혼, 혼전 동거 등에 대해 자기 결정권을 인정하는 교육은 완전히 다른 개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한국구세군이 노숙자들을 대상으로 의료 봉사활동을 진행했습니다. 이날 봉사활동에 참여한 구세군 의료친교회 소속 회원들은 구세군 브릿지센터를 방문해 노숙자 100여 명에게 한방과 내과, 외과 등에 대한 진료 서비스를 제공했습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포항대도교회가 실로암 안과병원에 개안수술비 300만 원을 후원금으로 전달했습니다. 후원금은 포항대도교회 성찬식에서 교인들이 드린 성찬헌금으로 마련됐으며 대도교회는 매년 세 차례씩 진행되는 성찬식을 통해 헌금을 모아 어려운 이웃돕기에 사용하고 있습니다.